네, 사경인 회계사 4프로의 이 강의를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좋은 거라고 했더니 아주 제가 보니까 젊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한 두 분이 조금 비싸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좀 사서 혹은 뭐 이렇게 협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두 분 다 그럴 수는 없어서. 근데요, 컨텐츠의 질과 이 양 이런 거 감안하시면 다른 이 온라인 강의 있잖아요. 인터넷 강의. 그런 거 제가 다 비교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저희가 미리 공개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초급반도 조금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데 뭐 사경인 회계사가 제주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싸서 죄송합니다. 자, 오건영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일주일 만이. 일주일 만이 아니야. 왜냐면 오늘이 네. 금요일이고 그때는 수요일인가 뭐 화요일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어제 퇴근길에 만났는데. 아, 예.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예.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네.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그 어제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재정 정책 같은 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도 발표가 됐는데 제일 많이 좀 질문 주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별로 지금 재정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에 또 5천억 달러 추가로 그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또 추가로 통과됐다라는 그 발표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또 환호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환호하고 박수 치는 건 좋은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이 2.2조 달러짜리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재무부에서 네. 의회를 통과시켰고 2.2조 달러 패키지에서 4,540억 달러를 빼내서 2.3조 달러짜리 그 금융 지원을 만들어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어떤 돈이 나왔던지 간에 맨 앞단에는 2.2조 달러짜리 의회의 패키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5천억 달러가 추가로 통과가 됐고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은 계속 준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2.2조 달러에 5천억 달러까지 합치면 2.7조 달러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건데 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 돈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세금을 많이 걷거나 예.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지금 증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니까 오히려 감세를 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세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그 자금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국채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금리가 네, 올라갈 수 있죠. 예, 시중에 여전히 이제 달러 자금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물론 이제 지난 3월 달보다는 상당 부분이 많이 풀렸지만 예. 아직도 달러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달러 자금이 아직 그렇게 많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훅 하고 빨아들여 가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민간 시장에서는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네. 두 번째는 미국 행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예. 시중에 자금이 많이 모자란데 미국 행정부가 자금을 땡기는 거죠. 2.7조 달러만 땡길게요. 딱 이러면 시중에서도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금을 주고 하다가도 또 이 자금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네. 미국 행정부에서 어떻게 자금을 땡겨야 되냐면 왜 이렇게 자금이 안 와요? 금리 더 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뛰어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겁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의회에서 안을 통과를 시키고 예. 그런 다음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경기 부양에 쏟아붓는데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금리가 하늘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돈을 갖다 뿌렸는데 문제는 금리가 뛰면서 이제 시중에서 이제 금리가 뛴다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처럼 취약한 상태에서는 악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미국 국채 시장이 옛날처럼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려다가 오히려 잔소수를 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옛날에 이제 경제학 배울 때 보면 이런 건 이제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언가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금리가 예. 뛰어 올라가면서 경기를 다시 짓눌러 버릴 거기 때문에 예. 아무런 아무 의미 없는 짓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과도한 규모의 과도하다긴 표현은 그렇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경기 부양 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예.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금 지원 이제 그 기간 산업에 대해서 기금 지원한다는 그 얘기가 나왔었죠. 뭐 항공 포함해서 7개 네. 산업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네. 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안이 나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10조 원 정도를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는 얘기를 했고 네. 40조 원 정도를 그런 기금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금인데 어쨌든 네. 정부가 보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국채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국채 시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조 원만큼 국채 발행이 돼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 국채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40조짜리가 또 하나 쏟아지는 거죠. 이건 뭐지 했더니 국가에서 보증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크레딧이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가 50조 원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채 시장도 어제 조금 이제 흔들렸었던 네.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이슈화가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느냐 예, 이런 우려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과도한 재정 지출을 했었을 때 오히려 국채 시장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되고 이게 경기를 짓눌러 버리는 악재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 아 그러니까 대책 나온 건 좋은데 이 돈 어디서 조달할래? 예. 이 어쩌면 좀 근본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할까 합니다. 예. 그런 거를 뭐 연준이나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염두 판단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뭔가 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예. 다 계획이 있고요.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예. 이게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번 하면서 조금 자신감을 얻은 건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나열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예. 아 이제 그래서 좋았어요. 이제 판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이거 좀 저도 판서를 하면서 네. 조금 좀 이것저것 좀 설명을 그러시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예. 결국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달러 현금이 예. 달러 현금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예. 지금 이게 이 소리가 들리시는 거죠? 네. 나가고 있어요. 예. 그냥 하시면 돼요. 달러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 행정부의 국채 발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예. 그러면 시중 자금을 흡수하게 되고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은 시중 금리가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경기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한 건데 예. 오히려 금리가 뛰면서 경기를 잡아먹어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지난 3월 24일 날, 23일에서 24일 날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 그때 당시 상황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예.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지금 현재의 사태가 결국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오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달러 현금을 쟁여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 네. 속에서요. 그러면 달러 현금 너도나도 달러 현금을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달러 현금이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져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쟁여놔야지라고 하면서 이때 예. 당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가수요까지 생겨나게 되죠. 예. 지금 당장 달러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달러를 땡겨가지고 돈을 갖다가 조달하려고 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달러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뛰어다니게 되면은 예.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은 무조건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버리게 되죠. 예. 그중에 팔았던 게 뭐냐면 미국 국채 10년짜리 미국 장기 국채도 전부 다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 미국의 장기금리가 뛰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 장기금리가 뛰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네. 어떤 판단을 하냐면 와 이렇게 금리가 자꾸 뛰게 되면은 대규모 재정지출이라는 거는 경기부양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이른바 이제 폭락을 빠지죠. 하는 예. 그런 그림이 나타났던 게 지난 3월 23일, 24일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썼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QE를 하고요. 양적 완화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언리미티드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네, 무제한으로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제한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너도 나도 이제 국채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금리가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리미티드로 QE를 사주기 때문에 국채를 비싼 가격에 좋은 가격에 다시 팔 수가 있고요. 네. 채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QE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국채를 갖다가 미국 국채를 갖다가 매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무제한으로 RP 매입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예. 무제한으로 RP 대출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 RP가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예. 레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건 간단하게만 이제 칠판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1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예. 10년짜리 국채인데 금리를 지금 1%를 주고 있어요. 예. 10년 동안 연 1%씩 꼬박꼬박 금리를 주는 굉장히 좋은 국채인데 문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바꿔 팔아야 돼? 아직도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은행 같은 케이스는 저도 이제 은행 창구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손님들이 이런 게 있죠. 10년 만기 정기예금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금리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기로 한 2주일 정도만 자금을 쓰고 싶거든요. 예. 그럼 이걸 깨야 되냐? 그럼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손님 이거 담보로 예금 담보 대출 땡기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예금 담보 대출을 그래서 딱 2주만 써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얘를 깨지 않고 이 이자를 받으면서 대신에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서 예금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 그렇죠. 예대 마진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RP 금리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RP금리라는 걸 갖다가 수수료로 내면서 10년 국채를 팔지 않으면서 뭘 땡기는 거냐면은 단기로 대출을 땡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무제한으로 RP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안 되겠다 얘라도 팔아야지 하면서 10년 국채를 마구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럼 국채 시장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칼바하기 위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 예금담보대출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제한 RP대출입니다. 예. 그래서 무제한 RP대출이라고 쓰고요. QE는 제가 국채를 직접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다가는 무제한 RP 대출이라고 쓰고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국채 매도를 갖다가 국채 매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게 만들어주고 국채 매도도 줄이게 됩니다. 그럼 국채 시장을 안정시켜 주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월 24일하고 3월 23일하고 24일날 미국 국채 시장이 진짜 많이 흔들렸을 때 나왔었던 그런 대책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또 하나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네. 이때 당시에 통화 스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요거 간단하게만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통화 스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다 달러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금융거래라는 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럼 돈을 뭘로 많이 빌렸다는 얘기냐면 달러로 많이 빌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달러로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는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뭐냐면 달러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빨리 대출 연장을 안 해주고 돈을 갚으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갖다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유럽에는 달러가 없는 거고 유럽 중앙은행이 암만 돈을 잘 뿌린다고 해도 유로화를 찍을 수 있지 달러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화 스왑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페드하고 유럽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 ECB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ECB가 발행하는 유로화를 담보로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달러를 빌려준다는 얘기죠.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바꾼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유로를 주고 달러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RP 대출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RP 대출은 채권을 국채를 주면서 현금을 받은 거잖아요. 예. 여기서는 유로를 주면서 달러를 받는 겁니다. 현금 주고 현금 받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로고 달러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교환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를 갖다 바꾸는 이제 이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계약이 딱 통화 스왑 라인이 딱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 중앙은행은 먼저 유로화를 확 찍어요. 예. 그다음에 페드한테 유로화를 쏴주죠. 그럼 페드는 저한테 뭘 쏴주냐? ECB한테 뭘 쏴주냐? 달러를 쏴줍니다. 달러를 그러면서 달러를 갖다가 ECB가 뿌리게 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통화 수합을 통해 가지고 누구도 수혜를 보게 되냐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도 통화 수합에 수혜를 했죠. 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600억 달러만큼 달러 마이너스 통장 통화 수합을 갖다 체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 피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피마라는 거는 실제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통화 중에서 네. 페드도 담보를 받아줄 때 그
이제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굉장히 좀 이렇게 국제 통화들 이런 통화들 같은 경우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국제 통화들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주는 거는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데 네.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를 함부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도 한국 원화도 담보를 안 받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 이거는 받아줄게요라고 해가지고 한국하고는 통화수합 라인을 체결한 거고요. 그런데 네. 한국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경제력이 약한 단계에 있는 한국 원화보다도 통용성이 낮은 네. 그런 통화를 쓰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그런데 네. 그런 나라들은 그럼 통화수합 라인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의 통화를 담보로 받고 달러를 쏴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FIMA는 뭐란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FED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무제한 RP 대출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제한 RP 대출은 뭐냐면 미국 안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가져오면 단기로 대출해줄게, 예금담보 대출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예. 근데 FIMA는 뭐냐면 미국 밖에 있는 국가들, Foreign and International이거든요. 예. Monetary Authority인데 예. 해외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 포함해서 네. 걔네들이 만약에 미국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져오면 얼마든지 달러 캐시로 예금담보 대출 해줄게, FED가. 그 얘기가 FIMA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FIMA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상 뭐하고 똑같냐면 위에 있는 RP죠. RP인데 해외 R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해외판 RP. 그러니까 창구를 국내에서 예. 해외로 넓힌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딱 이제 C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FED에서 이머징 국가들을 구해줬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예. 달러가 부족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달러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야지라고 해서 보면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팔리는 게 뭐가 팔리냐면 금리 팔리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만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도저히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막 던지게 돼요. 그 외환 보유고를 네. 채권으로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게 미국 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채를 막 던지게 되면 네. 미국 국채 시장이 혼란해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깔아주고 두 번째는 FIMA라는 거는 니네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져오면 팔지 마. 팔지 말고 가져오면 내가 대출해 줄게요라고 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럼 얘는 뒤집어 말하면 이머징을 구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국채 매도를 갖다가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내부의 국채 매도도 줄여놨으니까 네. 외부의 국채, 국채 매도도, 매도도 마찬가지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B하고 C는 국내냐 대내적인 거냐 대외적인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결국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을 갖다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요. 네 번째가 있는데 요 네 번째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마이크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요? 괜찮습니다. 아, 예.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 일본에 뭐가 있냐면 이제 GPIF라는 게 있어요. 예. GPIF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일본의 이제 펜션이거든요. 예. 연기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의 이 연기금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작년도 9월입니다. 요거 제가 한번 예전에 나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네. 작년도 9월 달에 일본 연기금을 했던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일본 연기금이 일본에 있는 국채도, 국내에 있는 국채도, 일본의 국채도 사지만 해외 국채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해치가 돼 있는 해외 국채는 일본 국채로 인정할게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환해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환위험이 없는 해외 국채는 예. 일본 국채로 인정해 줄게요라고 일본의 GPIF가 얘기를 해줘요. 네. 이 GPIF가 굉장히 큰 고래거든요. 네. 실제로 규모가 1.5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금을 갖다 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크네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큰 공룡인데 예. 이 공룡이 이제 어떤 이 얘기를 한 걸 잠깐만 해석을 해드리면 실제로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GPIF가 국내 채권에다 일본 채권이죠. 국내 채권의 80%를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채권에다가 20%를 운용을 했던 겁니다. 과거엔. 네. 근데 19년도 9월 달에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해외채 까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해외채 까볼게요 해도 딱 갔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중에 8%만큼은 해지가 돼 있고 네. 해지가 돼 있고 그렇죠. 환해지가 돼 있고 12%는 환해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해지가 돼 있다는 얘기는 환위험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얘네는 국내 채권 이렇게 인정을 해준대요. 네. 그러면 요 8%만큼이 어디로 가냐면 요로 가죠. 그럼 88%가 될 거고요. 12. 그럼 요게 12%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도는 80대 20이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해외 채권을 더 살 수가 그러네요. 있게 된 거죠. 예. 네, 요걸 잘 보셔야 되고요. 이 19년도 9월 달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작년도 19년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레포 사태가 이때 시작을 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레포 사태가 난리가 나면서 이때 당시 미국 국채 시장도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요 얘기가 딱 터져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GPIF가 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냐면 해외채 그렇죠. 네. 미국 국채를 더 살 수 있는 룸이 여기서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정책 공조 한 거네요. 저는 이게 음모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네. 일본하고 보여지네요, 미국 정책 공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의외로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 보면 좀 많은 편이어서 네.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네. 왜 갑자기 지금 19년도 9월달 얘기를 왜 하느냐 잠깐 돌아와서 20년도 올해 3월 24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 채권 매입 한도를 여기 20%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20%에서 25%로 늘려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80대 20이잖아요. 이게 75가 되는 거고요. 이게 25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20이 한도였는데 25가 한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채권을 갖다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 뭐 5%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줬네 하면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만큼 더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날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날짜가 어디서 보신 날짜일 거예요. 저 날짜. 써놓은 날짜입니다. 네. 아, 정책 공조야. 네, 이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련의 정책 공조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네. 일본한테 목매고 저런 네.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일본의 이제 GPIF로만 적어드릴게요. 예. 일본의 GPIF의 정책 변경이라고 적어드릴 건데요. 예, 이렇게 이제 정책 변경이 나오게 되면 이것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 QE는 국채를 갖다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무제한 RP 대출이라는 거는 국채 매도를 갖다가 방해하는 거고요. 매도하지 못하게 줄여주는 거고요. 네. 매도 압력을. 마찬가지로 통화 스왑도 국채를 매도하지 마 대출해줄게 이 얘기고요. 해외로부터. 그래서 매도를 줄여주는 네. 거죠. 그다음에 GPIF의 정책 변경이라는 거는 미국의 국채 매수를 늘리는. 그러니까 A하고 D는 괴를 같이 해주는 거고요. 네. 사들이는 걸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B하고 C는 파는 걸 약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리케이트 잘 쳐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밑에 칸이 모자라니까 E라고 하나 쓸게요. 네. E가 뭐냐면은 일드캡에 대한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일드캡에 대한 군부를 떼고 있는데 이번에 FOMC에서 이 얘기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에.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이제 저기 페드 인사를 통해서는 계속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드캡이 뭔지는 잠깐만 좀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요. 보시면 그 여러분들 아마 그 기준금리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그렇죠. 0.7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쓰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면 딱 정해져 있는 금리가 아니라 이렇게 금리를 맞출게요라고 하는 타겟 레이트입니다. 타겟 금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중에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은 예.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니까 이자 더 줘서라도 땡기려고 하죠. 예. 그래서 금리가 0.78%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금을 막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금이 풍부해지니까요. 네. 근데 너무 많이 풀었더니 금리가 내려가서 0.72%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많이 풀었네 한 다음에 자금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금을 흡수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금이 넘치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을 뿌리고요. 금리가 내려오면 자금을 빨아들여 가지고 0.75% 라인에다가 최대한 맞추려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기준금리라든지 타겟금리 내지는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유지하는 금리라고 해서 정책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보면 이렇게 선으로 안 나고 이렇게 떨리거든요.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조절하고 이게 계속 조절하는데 이 조절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네, 하는군요. 매니퓰레이션이라는 말이 되게 좀 이게 안 좋은 것처럼 의미인데,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맞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초단기 금리죠. 초단기 금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은요. 요렇게 이제 이걸 이제 금리 커브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7일짜리 금리라고 하고요. 요게 한 달짜리 금리, 요게 뭐 1년짜리 금리,
요게 3년짜리 금리, 요게 10년짜리 금리라고 가정을 합니다. 7일짜리 금리보다는 한 달짜리 금리가 조금 더 높고요. 한 달짜리 금리보다는 1년짜리 금리가 조금 그렇죠. 더 높을 겁니다. 예. 1년짜리보다는 10년짜리가 아주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 커브가 보통 형성이 돼요. 네.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쪽 사이드에서 맨 이 금리 커브의 이 긴 줄의 맨 끝쪽 사이드만 딱 잡고서 이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전체 금리 커브를 조절하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라는 게 사실은 7일짜리 금리보다는 이런 쪽에 1년, 3년, 10년 이런 금리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금리를 낮추려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를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전체적으로 이 금리 커브가 이렇게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현금 확보 차원이 나타나게 되면 안 낮아지는군요. 예, 장기금리가 안 따라 내려와요. 예. 장기금리가 안 따라 내려오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림을 조금만 쉽게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금리 커브가 원래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보통 낮추면 금리 커브 이렇게 따라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따라 내려와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금리 커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안 내려와? 이게 내려와야지 경기가 좋아지지? 라고 해가지고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직접 사가지고 직접 찍어 누르는 전략. 네. 이걸 우리는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죠. Q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양적 완화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단기 금리만을 타겟팅할 게 아니라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갖다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예를 들어 미국에서 0.7%로 0.7%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뚜껑을 씌워버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어떤 얘기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예. 근데 0.7%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 행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예. 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이렇게 툭 튀어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럼 이때 뭐라냐면 이미 우리는 일드캡이라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튀어 올라갔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에서 바로 뭐하냐면 무기고를 열고 바로 달러를 풀면서 이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사들이는 거죠. 네. 언제까지 사들이냐면 얘가 밑으로 꼭 하고 쫙 찍어 눌러갈 때까지 팍팍팍팍 때리는 겁니다. 그럼 요 밑으로 이렇게 치켜져 윽 하고 내려오겠죠. 예. 그러다 또 국채 발행한다고 하면 또 튀어 오르면 또 때려 맞고 내리고 또 맞고 내리고 맞고 내리고 이게 계속 맞고 내리고 이렇게 안 하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올라가겠죠. 이제. 올라갔다 하면 쳐 맞을 거라는 걸 아니까 못 가요. 그래서 무서워서 여기서 이렇게 떨고 이렇게 떠는 모습이 나타나게 네. 되죠. 그래서 일드캡이라는 건요. 네. 궁극적으로 페드가 시장에다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약속한다고 앞서서 가이드를 준다고 해서 얘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워드 네.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야, 페드 의지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거는 오픈북하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답을 알려주고 이제. 네. 그러면 사실상 국채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이 국채 금리가 뛴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0.7% 이상으로는 국채 금리 못 올라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버리면 국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0.7% 밑으로는 손실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은 닫아 놓은 겁니다. 네. 밑은 닫아 놓으면 위는 열리잖아요. 네. 콜옵션 페이오프 비슷한 건데 그러네. 밑을 닫아 놓고 위를 열면은 이걸 팔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이거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으로 이걸 갖다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일드캡이라고 쓰고 매도하지 마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해, 매도하지 마, 매도하지 마, 매수해, 매도하지 마 이렇게 합치거든요. 이렇게 합치면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조 달러짜리 한다, 뭐 0.5조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요.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안정을 네. 잡아놓아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지금 일본 같은 케이스는 지금 원래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1위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뒤집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그래요? 국채 보유 1위국입니다. 중국은 사사사 팔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통화수합 라인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전략을 써가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런, 네. 저런 거 보면은 그죠. 네. 아, 그것도 정부가 직접 안 하고 네. 정부 컨트롤에 연기금을 동원해서 저 미국 국채를 네.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야, 니네 뭐 하려는데 우리가 도와줬지 않냐? 네.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 거지. 일본도 받는 게 당연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GPIF가 갖고 있던 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바이하는 거잖아요.
그럼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엔약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수출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게 좋죠.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하면 엔화가 보통 강세로 가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엔화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서로 좋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윈윈인데요. 네. 그럼 둘이 서로 좋은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엔화가 약세로 가면은요. 누가 힘드냐면은 이머징 국가들이 수출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에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머징 국가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 전쟁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나마 살만한 선진국인 일본까지도 엔약세를 들고 나오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악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생시킬 때 뭘 파생시키냐면 태생적으로 환율 전쟁이라는 것을 파생시켜 버리는 근린국 네. 궁핍화 정책이라고도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일본이 지금 유럽도 통화 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입니다. 여기서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수출 경쟁력이.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이머징 국가는 달러 강세에선 취약해요. 네. 왜 그러냐면 EM 국가들은요. 이 신흥국들은 이 어려운 말로 원시자본이라고 하는데 돈이 원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를 그리고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차관을 빌려와요. 예. 그래서 차관을 빌려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설비 투자를 늘린 다음에 설비 투자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수출 경기를 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수 소비를 쓰는 게 아니라 대외 수요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대외 수요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큰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은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키예요. 투자를 늘릴 때는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든요. 네. 해외에서 차관을 들일 때 당연히 그 해외에 있는 차관의 단위가 당연히 그 통화가 얘겠죠. US 달러로 달러 빚을 가져왔을 겁니다.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제가 미국에서 차관을 100달러를 빌려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1달러에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100달러를 빌려왔다는 얘기는 이 100달러를 가지고 제가 얘를 10만 원으로 환전을 해서 10만 원으로 환전을 해서 얘에서 공장을 짓고 이제 뭐 수출 제조업하거나 뭐 이런 걸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환율 전쟁하고 내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내 나라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1달러에 2,000원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경기가 불안하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줬던 이 차관을 해줬던 해외 투자자들이 갚으라고 그래요. 예. 그럼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공장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갚아야겠네 해 가지고 공장 팔고 원화를 받았습니다. 원화를 받아서 달러를 100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딱 가보니까 2,000원 달래요. 1달러에. 그러면 딱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앉은 자리에서 빚이 팍 하고 올라가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 거죠. 달러 빚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섭다는 달러 빚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가면 빚의 문제에 신음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나라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할 때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수출은 잘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얘네가 막고 있는 거죠. 아 우리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방에서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참 이머징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팔짱 끼고서 내수로 살려 어렵죠.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내수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예, 저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새긴 했는데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자체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우주 방어를 했지만 네.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 방어를 시행을 했다. 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예. 네. 근데 네. 내가 하나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오 팀장님은 저기 대학생 때나 뭐 직장 다니면서는 안 했어요. 대학교 때 어디 저기 그 네. 학원 같은 데서 알바를 했어요? 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서를 이렇게 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아, 아닙니다. 네? 아, 그냥 어렸을 때 네. 꿈이 학원 선생이 많은 게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 어렸을 때 학원 다니는 입시 학원 다녔었는데 예. 단과 학원 같은 데 다니면 진짜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셔서 어허. 그거 보면서 그때 공부는 안 하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하나 그런 그래요? 것만 보고 배웠었습니다. 저는 학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학원 선생에 대한 꿈이 아직도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막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오건영 투자 학원을 내가 차려 드려 가지고 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있으면 얘기하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미국이 이제 재정을 투입한다라는 거 그거에 네. 대해서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네. 연준과도 공조가 돼 있고 네. 특히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도 이게 공조가 돼 있으니까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뭔가 약발이 먹히는 그런 기제가 작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니까 금융시장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아 저게 미국 국채 좀 불안한데 그러면 다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난번 3월 24일에 보셨던 그런 예. 패닉 같은 경우는 크게 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네. 네. 그 신흥국 그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 분들이 꽤 있어서 네. 저한테도 좀 궁금하다고 네. 오늘 팀장 모시면 꼭 좀 여쭤봐달라고 하는 브라질 헤아라 채권도 많이 투자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베트남에 펀드 하신 분들, 중국 펀드 하신 분들 다 신흥국 통화인데 네. 그럼 지금이라도 좀 잘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봐요? 이제 뭐 제가 뭐 그런 저 네. 타이밍까지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좀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화 자체가 국제 통화가 아니고요. 예. 이머징 국가들은 태생적으로 대외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외 부채가 내 나라 돈으로 가져온 부채도 있겠지만 예. 내 나라 통화 부채도 있지만 달러 부채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달러가 품귀 현상을 빚는다는 얘기는 예. 첫째는 달러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되고 그럼요. 두 번째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달러 구하기 어렵고 달러 가치가 튀었으면은 결국에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더 비싼 돈을 주고 달러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 벌어지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더라도 달러를 구하기 힘드니까 예. 이머징 국가들은 사실상 부채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최근에 국가들 그 환율을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자원부국들 있죠. 예.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들. 그 나라 그 통화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예. S&P나 무디스나 이제 이런 곳에서 지금 남아공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거든요. 네. 이제 사실 이 친구들의 대표적인 백드러머들 중에 하나예요. 백드러머가 뭡니까? 뒷북치는 아. 그냥 예. 예. 뒷북치는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다 주저 앉으면 그때 가서 이제 쐐기골 쏴 주는 예. 너 투기 등급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해 주거나 아니면 뭐 지원을 해주거나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쐐기골을 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미국하고 조금 달라요. 예.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지금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도 예. 결국에는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질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마구하면서 달러를 마구 찍어뿌립니다. 그렇죠. 근데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뿌리는데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가 품귀 현상을 빚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을 쓸 때도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시장에 대해서 적어드렸던 것처럼 우주방어를 해버리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로직을 이머징 국가한테 가져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이머징 국가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데 이거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머징 국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로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옮겨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머징 국가에서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죠. 결국엔 재정을 이제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통화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건데 예. 재정 정책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풀려면은 당연히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네.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장도 별로 나오질 않게 되면은 국가 부채를 딱 보면서 그 결국에는 그 신용평가회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국가 부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강등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이머징 국가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 여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도망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려운 말로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재정정책 함부로 쓰면은 국가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도 아니고 뭐 이제 다른 이머징 국가의 국채다 보니까 발행을 하면 할수록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발행을 하면 할수록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도 뛰었겠다. 국가 부채도 높겠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축에서 또 보게 되면은 통화 정책을 그럼 쓰면 될거 아니야라고 해서 보면은 통화 정책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 뿌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아무 때나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달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환경 자체가 달러 품귀의 상황에서 돈을 갖다 찍어 뿌리게 되면은 달러 대비해서 이머징 국가의 통화 가치는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렇죠. 달러 구하기도 힘든데 이머징 통화가 막 쏟아져 나오면 이머징 통화는 완전히 달러 대비 이런 약세를 가리키게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채 부담 있잖아요. 네. 외채 부담이 하늘로 튀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외국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예. 포린 인베스터가 딱 여기 서가지고 이제 쳐다보는 거죠. 여기 딱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달러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EM 통화, 이머징 국가에 있는 통화를 갖다가 바이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외채 부담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본 유출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찍어 뿌리면서 이머징 통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머징 통화를 샀고 달러를 팔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엔 달러를 사서 이머징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궁극적으로 다시 달러를 사야 되는데 이머징 달러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통화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내가 산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내가 판 통화의 가치가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좀 먹었는데 달러 그렇죠. 바꿔보니까 원체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망하는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 결국 이머징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야죠. 지금이라도. 예. 판차손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산가치 폭락이네. 네. 그렇죠. 투자한 걸 다 회수하고 이머징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간다는 얘기는 네 글자로 줄이면 걔를 자본유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가도 자본유출을 만나고 통화정책으로 가도 자본유출을 만나니까 결국엔 재정이라든지 통화정책을 쉽게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경기부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기부양을 하면 자본유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머징 네. 국가는. 그래서 경기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자본유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 봐도 그렇지 외통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통에 이렇게 다 노출이 돼버리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만 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질문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우리나라도 빨리 제로금리 만들고 빨리 양적완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예. 수 있는데 예. 여기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QE라는 양적완화를 하게 되잖아요. 예. 제로금리를 만들고 QE라는 양적완화를 만약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특히 달러가 품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네. 빠져나갈 때는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요. 네.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네. 이걸 판 다음에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로 달러를 사서 툭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되고요.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뜁니다. 예. 채권 금리가 툭 튀어 올라가죠. 예. 채권 금리가 뛰면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아실 텐데 가계부채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600조라고 하죠. 예. 그럼 채권 금리가 뛰면 가계부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튀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뇌관이 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번 금통위 때도 또 나오게 될 텐데 이번에 한은 총재 그 저희 김통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건 뭐냐면 낮춰봤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0.75%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0.25%까지 인하를 했다고 가정을 하죠. 네. 0.25%까지 인하를 했으면 와 이걸로 경기 부양 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하. 그런 다음에 자본 유출이 나옵니다. 그럼 시중금리가 툭 튀어 올라가죠. 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가 외국인 자본 유출이 나오면서 시중금리가 툭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를 박살내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기준금리를 함부로 낮췄다가 오히려 실효한 밑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넘어야 네. 넘지 말아야 될 금리의 그렇죠. 선. 예. 이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페드처럼 과감해져야 된다는 얘기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과감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미국을 네. 제외하고 이머징 국가 보면은 네. 그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정책 여력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은 총재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네. 얘기를 하죠. 0.75%인데 우리나라 저기 이제 이게 금리의 실효화한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예. 기자한테 그랬더니 딱 하셨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금리의 실효화한이라는 게 절대 레벨이 아니라 상대 레벨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0.75%고 미국 금리가 2%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이 더 많은 금리를 주는 나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네. 그럼 쭉 하고 빠져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그게 아니라 0%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양적 완화로 돈을 들이붓고 있어요. 그럼 달러를 막 들이붓고 있잖아요. 달러를 네. 막 들이붓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나올 수 있는 금리가 조금 더 그 레벨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0.5, 0.25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만약에 미국 페드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네. 이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부담이 그러니까 원화를 찍어 뿌리지만 원화를 찍어 뿌리는 것 이상으로 달러 찍어 뿌리면 좀 덜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예.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결국 예. 원화하고 달러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예. 원화를 찍어 뿌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달러를 더 많이 찍어 뿌리니까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냐라고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왜 미국처럼 선제적으로 뭘 좀 안 하냐 자꾸 그러지만 네. 선제적으로 뻥했다가 저기서 뭔가 액션 안 취하면 우리만 이건 뭐지?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금리의 실효화한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 실효화한이라는 게 다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효화한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아마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그래요.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시사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야, 미국 연준 얘기하다가 뭐 유럽도 건드려봤고 일본도 부분적으로 건드렸고 뭐 신흥국 얘기하다가 한국 얘기까지 다 했는데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7분인데 예, 재정 관련 리스크 볼 때 네. 우리 오 팀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 같은 거 있으면 네. 그 간단하게 마무리 삼아서 소개를 좀 하고 오늘 순서 마감을 해볼까요? 아 예, 제가 그냥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 보여도 예. 우리가 좀 이게 다른 것들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떤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냐면 브라질의 금리를 첫 번째는 보실 필요가 브라질 있습니다. 금리. 예, 브라질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들의 금리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이틀 전인가요? 브라질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브라질 10년짜리 장기국채 금리가 튀었거든요. 인하를 했는데 튀어요? 예, 자,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입니다. 네. 단기금리를 인하했는데 장기금리가 튀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금리를 인하한 게 오히려 시중금리를 밀어올리는 자본 유출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악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브라질과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금리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나라들의 환율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브라질 헤화라는 지금 사상 최저치입니다. 아 그래서 브라질 국채 예. 투자한 사람 지금 큰일 났어요. 예, 브라질 헤화라 가치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질 헤화라뿐만 아니라 멕시코 통화라든지 네. 멕시코 페소화도 그렇고요. 터키 리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나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요. 아, 지금 불안한데.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24일이 패닉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주식 자산이나 이런 거는 그때 당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돌렸어요, 시장은. 그런데 예,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머징 국가의 통화는 예. 아직도 그 레벨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입니다. 아. 이탈리아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탈리아가 원래 그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의 중심에 서 있던 재정위기라는 건 돈이 없, 국가가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조금 나아질 뻔하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탈리아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박살이죠. 예.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막 늘려야 되는데 네.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유로존에. 네. 유로존에서 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지금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유로라는 해구산이 딱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그만큼의 신용을 보상을 받는 건데 네. 지금 이 해구산이 NO 하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 있어요. 네. 지난 3월 24일 레벨까지 지금 다 튀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레벨에서 다 되돌려졌는데 네. 그때 당시 안 좋았던 레벨로 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거나 네. 아니면 그때보다 더 안 좋거나 국제유가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시장에선 전체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약한 고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잠깐만 마지막 그림을 하나 좀드리면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희는 괜찮은데 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약한 지금 고리는 뭐, 뭐냐면 저 2교시 시작하자는 분도 많아요. 예. 이게 뭐냐면 여기서 페드가 있잖아요. 예. 페드가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게 달러를 막 뿌리는 겁니다. 예.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면 이 달러가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고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미국 국채 시장을 채워요. 그리고 미국 회사채 시장을 채우고 미국 우량 회사채 시장을 네. 미국 주식 시장 채우고 유럽 시장 채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량한 시장부터 다 채워나가거든요. 예. 그럼 맨 끝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나 하이힐드 정크 시장이나 에너지 시장들 있잖아요. 예. 이쪽으로 떡고물이 떨어지려면 여기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컵 같은 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다 채워야지 여기서 철철 넘쳐야지 이제 여기가 이제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른바 낙수효과. 네, 낙수효과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네. 시장 참여자들이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페드는 뭘 보냐면 얘를 봅니다. 아, 보니까 괜찮거든요. 저 밑에는 안 보는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쏟아붓던 걸 예. 하루에 750억 달러씩 쏟아붓던 걸 예. 어? 그러면 750억 달러씩 쏟아부을 필요 없네? 150억 달러만 쏟아부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줄였거든요, 매입을. 150억 달러까지 줄였어요, 페드가. 예. 양적 완화 규모가 이만큼 줄였습니다. 밑장 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얘가 밑장을 빼면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떡밥을 그러니까 막 입 벌리고 아, 이제 내 차례다고 네. 하고 있는데 안 나와. 네. 그러면 페드가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게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침식을 시켜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디쯤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래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네? 그래도 이머징 국가보다는 아니, 거긴 아니고 그렇다고 맨 위에 단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맨 위에 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T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도 IT가 이제 이런 떡고물을 많이 받아먹고 있거든요. 성장주들이요. 네. 네. 네, 아 주시장 내부에서도 네. 그런 류의 회사들은 떡고물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저 중우장대 뭐 저 항공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약한 고리 지반이 침식이 되면서 위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페드 너무 많이 줄였는데. 네. 네. 그래도 하루에 150억 달러 사면 아니,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 또 줄일 겁니다. 조만간. 아.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오건영 팀장과 얘기하기 전에도 이제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다른 이제 콘텐츠 주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녹화해놓은 게 있거든요. 느끼는 거는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 유리할 거다. 네. 주시장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아셋 클래스 간에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뭐 금 좋다고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리고 커런시는 달러가 좋은 거고 네, 그죠? 또 예. 주식시장 내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IT 섹터에 뭐 글로벌 표준 하고 있는 아저씨들 뭐 이런 뭐 아마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투자한다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우량하고 언택트라든지 뭐 이런 성장성이 반짝반짝하면서도 그 재무제표도 굉장히 솔리드한 네. 이런 회사들에 네. 먼저 가고 네. 여기가 채워진 다음에 그다음 가고 그다음 가고 이런 게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질서로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통한다면 우리의 투자가 어느 방향을 조준해야 될지는 여러분 힌트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는 예. 내가 흔들렸을 때 나중에 한번 전체를 뒤흔들 수는 있습니다만 예. 나중에 또 회복을 할 때는 이쪽보다는 이 위쪽에 회복 레실리언스라고 하죠. 그런 네. 회복 속도 훨씬 더 빠르게 네, 될 네,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차별하겠죠. 그리고 제가 막 그 구체적인 종목 막 이런 것도 막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참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예?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 예. 진짜 제 포트폴리오에도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이 빠진 놈들이 먼저 오르더라고. 네. 그런데.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매매 동향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주식의 동향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어떤 주식은 반등을 했는데도 굉장히 불안해. 네. 아이씨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네. 있는가 하면 어떤 주식은 좀 덜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 네. 왜? 보니까 덜 빠졌더라고요. 네. 그런 주식들이 아마도 만약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의 퇴근길이나 주말이 좀 편안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취약한데 산업적으로도 취약하고 재무제표도 좀 취약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별로 선호하는 종목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로만 포트가 짜여 있으면 밤잠 설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정도는 제가 대신 말씀해드려야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말 이제 앞두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주식시장이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인지 뭔지 그걸로 해서 좀 빠졌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낮에는 비교적 굉장히 솔리드하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빠지면서 네. 또 진행이 되는 거 네. 같더군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 그러네요. 미국 그 나이맥스 WTI도 16불 대 초반까지 네. 다시 네. 네. 돌려놓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규모 있는 반등세를 다 봤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시장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왕성한 대기 매수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시 약세 반전을 말씀드리기도 뭐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건영 팀장의 어떤 쭉 연준과 그리고 신흥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여러분들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우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 팀장님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일찍 이제 보는 걸로 하시죠. 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연휴가 시작되고 하니까 네.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보는 걸로 우리가 아, 네, 알겠습니다. 스케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좀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소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마음속으로 치겠습니다.